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실업지표와 전미활동지수 등 경제지표들이 다소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다시 성장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리면서 나스닥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현재 0.2%대 소폭의 상승세로 3,25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오늘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어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기관이 오늘도 2천억 원 가깝게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이 더 강합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다시 한번 장중의 고점을 높였는데요. 현재 1058선으로 다시 한번 연중 최고가 경신했고요. 0.8%대 탄력 보이고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어제 카카오뱅크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 사상 최대 주문 규모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창투사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철강주들이 호실적 소식과 함께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밖에 코스닥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소형주 강세로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이런 흐름 유지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도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강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전일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3월 달, 2월 달 소위 말해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퍼질 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둔화될 우려 때문에 유가 이제 기름을 아무래도 덜 쓰게 되고 이제 유가 상승, 유가의 가격이 결국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미리 선행해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일단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측면은 아직 우리가 시장이 긍정적으로 경기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데는 대한 이제 힌트를 좀 알아볼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주가가 빠지면은 반대로 자꾸 안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도 좀 급락이 좀 나오니까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서 사회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던지게 돼요. 오늘 좀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또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새해 경기는 양호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는 이제 어떻게 느끼시냐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거나 또 저희 이제 증권 방송들 참조해서 매매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 사실 분석하는 글들을 보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하면 사실 손실 보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빠졌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 이 뉴스를 보면 우리가 매도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를 치고 왔더니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향은 제한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절을 치신 분들은 오늘 다시 사란 말이냐, 더 비싼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작년 이맘때하고는 다르다. 작년처럼 백신 없던 그 시절이 아니고 백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시장 아직 어떻게 보면 관망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오랜만에 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시장 수양도 잘 말씀 안 드렸었는데 네. 보시면은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 이동 평균선 중요한 라인, 한 61선 라인은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을 지금 올해 이제 1년 내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추세는 양호하게 살아서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 안 좋은, 그러니까 시장 좀 빠지면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시장 좀 올라가면 좋은 뉴스 나오고, 이러면은 이 뉴스에 따라가지고 뉴스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기준이 계속 흔들리는데, 차라리 이럴 바엔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61선 깨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61선은커녕 뭐 이제 21선도 안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상 아무리 빠져도 121선 인근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쭉 추세가 아무리 빠져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수급의 힘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뉴스보다는 기술적 차트를 보고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 너무 이제 뉴스 하나에 일일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저녁 때 이제 올림픽도 개막을 합니다. 사실 원래는 올림픽 개막을 하면 올림픽 특수주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통상 이제 뭐 치킨주들, 우리 또 이제 치킨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치킨주라든지 또는 뭐 이제 뭐 맥주, 뭐 하이트진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뭐 별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오히려 이 올림픽 특수라는 하나의 테마가 이번에는 좀 재미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올림픽이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물론 이제 관중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진원지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날까 사실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거를 사실 긍정적으로 보거나 또 이제 특수를 노리는 것보다는 이게 나중에 시장에 악재로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특수는커녕 악재에 우려가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게 어떤가.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 따라서 일일이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지표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시되, 시장은 견조하니까 개별주들 위주로 좀 좋은 정보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종종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 지속되면서 하반 경직성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좀 반복하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선 계속 지지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뉴스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좀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들어봤고요. 또 개별주 위주의 장세에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카카오게임즈는 뭐 최근에 게임즈 대장주가 됐죠.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저희가 그 얼마에 추천드렸는지 여러분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죠? 102%네요. 102%입니다. 네.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서 50%, 100% 날 종목들 아직도 많이 있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과 카카오 게임즈 관심 가는 분도 많았거든요. 최근에 상승할 때 관심 가는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은 5만 400원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급락 이후에 차트 한번 보시면 급락 이후에 바닥 잡고 돌아 올라가는 자리들, 그 구간이 한 5만 4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상단이 막혀 있는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급락 처음에 이제 신규 상장했을 때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테고 급락을 하고 처음에 5만 400원 가격대에서 줄 쳐놓은 데인데 여기가 지금 원래는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나중에 그 5만 400원 가격대가 지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횡보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나오고 있거든요. 횡보 기간이 막 길었기 때문에 오히려 슈팅이 나오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은 더 가져가 보셔도 돼요. 언제까지? 3일선을 기준으로 놓으시고, 그러니까 분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분봉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일선을 기준으로 이탈 전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자. 왜냐면은 신고가 종목들은 오래 가져가야지 돈이 됩니다. 신저가 종목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지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3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고, 오늘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긴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털고 싶으신 분들의 물량을 받아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5만 4천 원도 아니고 5만 400원에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관심을 안 갖고 10만 원이 다 돼가니까 관심을 가는 건 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조금 더 할인하거나 싼 가격에 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할 때 보세요. 똑같은 물건도 쿠팡 갔다가 11번가 갔다가 여기가 뭐 네이버 갔다가 이러면서 500원, 1000원으로 깎아서 살려고 그러는데 네. 5만 원 소개시켜드린 거 10만 원이 되는데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참 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물건,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사는 것 같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주식 투자의 왕도다. 이런 것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올라가는 가격에서 관심 갖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를 더 볼 자격이 있다. 하지만 신규 접근은 불가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은 또 인증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고수의 픽은 이슈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3일선 이탈 전까지 보유 가능하시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은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픽 종목 점검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금요일에 있는 또 온라인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5만 원대 추천드린 종목을 왜 5만 원에 안 사고 10만 원에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면 5만 원대 그 종목이 눈에 안 몰랐어요. 보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만 원대 그 종목을 볼 수 있는 눈, 실력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을 버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정말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가 체력이 되든지 아니면 정보가 많든지 아니면 최소한 공부라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몇백억씩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디서 뭐 고급 정보들 세력 형님들과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오늘 오후 4시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하는 시간을 짓는 테니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는 CEO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 기억으로는 오늘 치킨 오셜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타점을 잡는 매매 타점을 잡는 그런 이제 공부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는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오후 4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종목을 미리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니까요. 오후 4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늘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회피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7월 23일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1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딱 이 종목만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또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번 종목입니다. 영어 I로 시작하는 I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아 오늘도 오답 내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힌트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종목을 얻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최근에 밈을 형성하고 있죠. 네. 우리 이제 유튜브나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을 재밌는 오답들을 열심히 올려주시는 하나의 밈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어제나 그저께보다는 어제 그저께는 이제 두 글자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인신후하게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한 개 더 드렸어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글자의 종목이고 세 글자 모두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이제 2만 원대 종목이고 반도체 및 전자부품 검사장비 핵심 부품인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도 계속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사실은 지금 정도는 이제 볼만한 구간이긴 한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특히 삼성전자처럼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종목들을 좀 사는 거는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좋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나온 종목이라 좀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의외로 강소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작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인재들이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최근에 뭐 우리 B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박세리 선수라든지 정말 네. 이제 나라를 국위를 선양하는 많은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를 앞두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 사실 어마어마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제 지금 기억에는 삼성전자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도 삼성 걸 많이 쓰고 그렇죠. 또 이제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삼성, LG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잘 안 썼어요. 뭘 썼어요? 소니, 파나소니. 아~ 이런 근데 소니, 파나소니 요즘 안 보인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요즘 안 쓰죠. 아무도 안 쓰죠. 예. 근데 옛날 제 때만 해도 소니랑 파나소닉 아니면은 거의 뭐 워크맨 이런 것만 들고 다니는 그때는 뭐 일본 기업이 잘 된다 약간 그럼요. 그런 느낌이었죠. 옛날에는 이제 일본 가가지고 코끼리 그 밥솥 이제 들고 오는 게 이제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코끼리 밥솥이요? 예.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화장품도 사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우리가 그 강한 이제 기업들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 점을 1위라는 게 뭐 이제 어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 구간에 있는 I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니까 오늘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또 아마 오답을 내시는 게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검색해 보면 이제 쉽게 나오실 텐데 여러분들 뭐 재미있는 오답들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I love you, 뭐, IA로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오답,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직도 50%, 100% 갈 종목들 남아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드리는 고수의 픽 종목을 장 전에 미리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나온 종목들 외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답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IOI가 올라왔거든요. IOI 아세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네. 뭐예요? 걸그룹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 정도면 되죠? 아, 네, 그 정도 되시네요. 아, 네,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오답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I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모두 영어, 대문자로 구성된 종목이고요. 반도체 이제 소켓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또 검색을 하면 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2차 힌트에서는 또 사진 힌트와 다른 힌트도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골라서 골수에피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라온피플 매수가 26,360원에 비중 10%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1% 정도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25,15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게 어제나 그때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최근에 전망? 최근에 쇼팅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방산용 메타버스 AI 이제 솔루션 개발 정부 과제까지 최근에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요 며칠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데 사실 되게 이제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언택트 문화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 중에 하나와 엮여서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문화 양식 자체가 좀 변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집에 많이 있을 때 지루한 것도 있지만은 또 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양식 자체가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소위 말하는 그냥 테마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온피프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수주까지 받았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좋은 거는 뭐냐면은 급등을 했던 자리가 아니라 현재 한 23,000원대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위에 돌아올리는 자리고 이 뉴스 때문에 뉴스로 인해서 장대 양봉이나 좀 거래량이 실린 구간들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잡았던 이 단기 바닥 자리를 돌릴 수 있는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바로 정리할 종목은 아니고 일단 전고점 인근 일단 1차 목표가를 잡는다면 전고점 인근 28,000원 정도 구간에서 그래도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정도에서는 일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바로 정리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단기적으로 28,000원을 보셔도 괜찮지만 좀 중장기까지 보신다면 사실은 고점 돌파까지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8,000원에서 절반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가능한 종목이고요.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표가 28,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7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5%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하락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LG그룹도 다른 계열사들도 보유하고 있는데 LG그룹 자체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답답한 종목이긴 하죠. 뭐 전망이나 OLED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또 이번 달에는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22,750원 기록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사실은 많이 빠진 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몇 년 동안 단연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중국산 저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공세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돼 비중 5%밖에 안 되시고 현재 어쨌든 간 저는 LG그룹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LG그룹사의 핵심 이제 계열사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핸드폰 사업부를 좀 정리하면서 적자 구조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삼성 다음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꼽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G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종목이라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장기 입형 때까지 가격까지 다
깨고 120선 인근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금 22,700원인데 이 구간이 지지가 안 되면 정말 세게 깨질 수 있거든요.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21,500원까지만 손절가를 잡으시고 만약에 그 구간이 지지가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 있다는 거에서 21,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되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좀 길게 끌고 보시면은 보시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은 공부를 했을 때 하락하는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승했다가 그리고 가운데 높아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고가가 낮아지는 이게 뭐 이게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 자리거든요. 헤드앤숄더 자리가 나오면 강한 하락 추세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21,5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고 안 깨지고 반등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정고점 인근 그 자리가 이제 매수가니까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구간도 아직은 남아 있다. 바로 정리하시고 난 손절가 이탈 여부 확인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그룹 자체는 긍정적인 전망 설명을 해주셨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 수 있긴 하겠지만 손절가 21,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G ETS 매수가 23,743원, 비중은 7.02%라고 자세하게 써주셨고요. 저 고점 부근에 들어간 건가요? 하락세인 것 같은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KG ETS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물 처리 관련주인데 자회사, 또 동부제철 이런 또 지분 가치 등도 부각이 되면서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고점이 26,750원인데 또 매수가 높긴 하네요. 앞으로 손절을 또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이거 저희 방송에서 예전에 추천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이 가격대가 아니고 7,000원대 뭐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번 이제 가지고 나서 리뷰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가격대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후에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있고 특히 이제 그 폐기물 중에서도 이제 마스크 이제 관련된 이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의료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예요. 많이 올라왔다는 게 지금 아까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자꾸 단순합니다. 여러분 쇼핑한다고 생각하세요. 쇼핑을 할 때 싸게 사는 게 맞습니까? 비싸게 사는 게 맞습니까? 단기적으로 한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뭐 한 3배 뛴 종목들을 4배, 3배가 뭡니까? 한 뭐 4배가 넘게 뛴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이 매수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아직도 빠질 자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물리작용처럼 확산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갖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거의 매일 해드리는 것 같은데 거의 매일 여러분들이 확산의 끄트머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라방을 하니까 누가 내 그 PC를 해킹한 것 같다. 네. 내가 사면 기가 막히게 빠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서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 누군가 내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고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싶은 사람들이 그때쯤에 많은 뉴스들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낚인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판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잘 지키는 거, 공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 일변도의 매매는 위험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도 빠질 자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추세가 꺾여있는 종목. 아무리 앞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미 그 이상의 상승을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가가 잘못되면 일단 내 전략이 틀렸으면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손절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3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매수하고 싶은데 이 종목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옴니 시스템은 전력 관련주라서 최근에 또 폭염 수혜 가능성 같은 게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가까지도 가기도 했었는데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면은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 11선 인근에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밑에 꼬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 매매는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분봉 보고 이미 손이 나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이제 이 볼을 볼 트래핑을 하는 게 내가 이 공을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발로 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이 날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슈팅이 나오고, 아까 이제 물론 이제 뭐 KG, ETS 이런 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슈팅이 나올 만큼 나오고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 공이 나와. 근데 괜찮아. 아직 변동성 매매는 해볼 만한 자리가 있다는 거는 11선 인근에 지금 밑에 꼬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를 하는 전업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 그러나 이거를 물어보고 사야 될 정도면은 이 종목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선수들은 손이 나갔다. 그리고 선수들이 손이 나갔다는 얘기는 그런 분들은 손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매매할 정도면 안 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는 좀 대응이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힌트에서 좀 기업 설명이랑 오답 위주로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름 힌트를 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어떤 힌트일지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니셜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분도 가왕이 아니세요? 글쎄, 제가 아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이거 어디서 이 스튜디오 어딘가요? 저도 가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어요. 저도 이게 그분이신데 이승철 네네. 씨죠? 그렇죠. 이승철 씨인데 제가 아는 이승철 씨는 글쎄요. 사진 너무 잘 나오긴 했다. 그렇죠. 스튜디오 어디인지 알아봐 주시면 제가 가서 저도 저렇게 얼굴이 네. 거의 뭐 저 정도면 양악한 거 아니고 깎아 턱을 뭐 돌려 깎기를 뭐 사과 깎듯이 깎은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승철 씨의 네. 이승철을 써주시면 오늘의 목이 나온다. 오늘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흔적이 있네요. 아, 오늘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정말 이 종목의 네. 이니셜을 공책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잘 찾았어요? 예. 오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오늘 이제 그 돈앤커님의 성의 있는 힌트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여러분들 이름 오답 힌트들 오답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네. 씨 얘기 나오고도 있고 네. 또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I love you도 나오고 재밌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저희 문자로 보내주시고 재밌는 사연들과 보내주시면은 꼭 이 종목 아니더라도 작년에 좋은 종목도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 이거 보고 네.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도 뭐요? 이제 먹는 걸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삭 커피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삭 토스트에서 파는 커피가 갑자기 네. 딱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평소 자주 드세요? 많이 먹습니다. 자주 먹진 않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그 이삭 토스트 1호점이 제가 알기로는 2대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한 20몇 년 전 얘기인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거기 1호점이라고 그 당시에 소문이 나서 거기 가서 먹고 신세계를 경험했던. 왜 너무 맛있어서? 예, 그 아, 당시에 진짜요?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은 먹으면 옛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떡 먹고 이런 오묘한 맛이 있나라고 했던 강렬한 기억이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이삭 토스트 특히 이삭 토스트에서 파는 커피 마지막 한 글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삭 커피가 떠올랐던 기억이 힌트로 배고파졌어 갑자기 예? 배고파요 그럼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날도 덥고 하니까 이 맛이 없을 때는 또 이런 분식류도 괜찮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네. 오늘 라방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금요일 오늘 뭐 먹기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 저도 입맛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입맛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네 아무도 안 믿지만 저는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도훈 씨 같은 경우 저도 저랑 시달을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훨씬 많이 먹죠. 그럼요. 네. 억울한 거죠. 김상현 전문가도 나름대로 억울해해요. 나는 효율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먹는데도 찌지가 않으니까. 네. 저는 너무 고효율인 거죠. 조금만 그쵸. 먹어도 찌는 거 보면은. 그래서 오늘처럼 입맛 없는 푹 찌는 날.
먹을 수 있는 오늘 저녁 뭐 먹지 메뉴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름 힌트를 또 2차 힌트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한 우리 가수님 이승철님의 이니셜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삭 토스트가 아니라 이삭에서 커피를 마실 때 이 또 이니셜을 딱 넣어주시면 오늘의 정답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1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 5,734원에 비중 15%입니다. 이제야 수익 전환했는데 목표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5% 넘게 올라서 이제 좀 약수익권에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최근 이번에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그 수혜주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히 오늘 결정된 이제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제 그러니까 매수가가 안 좋으니까 이걸 추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지금 좀 심리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제 겨우 수익 전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좀 좋은 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들이 좀 있다고 좀 특히 메타버스 관련된 측면들도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익 전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심리적으로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한 5,000원대 이전에 가지고 계시거나 5,000원대 초중반 소위 말하는 박스권 하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박스권 하단 인근 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 봅시다. 이렇게 조금 이제 고점에서 물렸다가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정리하지 마시고 일단 반 정도만 좀 줄여보세요. 왜냐하면은 고점을 뚫는다고 해도 내 심리가 밀리면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 정도 비중을 줄여보시고 나머지 반은 어쨌든 간 수익 좀 실현했으니까 나머지 좀 여유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반은 조금 더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더 밀리면은 충분히 고점 6,000원대 뚫어낼 수 있으니까 조금 반 정도는 여유 있게 가져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더 들어오면 6,000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5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매수가 94,9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데브 시스터즈는 또 상반기 때 굉장히 가장 강했던 게임주 중 한 종목인데 또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86,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데브 시스터즈는 반등 가능할까요? 이 종목을 제가 지난달인가 최근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쿠키런 관련된 강한 이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추세가 깨지면 어디까지 깨질지 모른다. 어쨌든 간 슈팅이 나온 상황에서 아무리 실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이라는 건 또 한번 또 시즌이 바뀌면은 이제 그 모멘텀들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간 매수가가 안 좋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금 120선까지 깬 상황입니다. 쭉 차트 보시면은 거의 뭐 소위 말해서 하락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시그널이 다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3파동 상승이 다 나온 상태고 상승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적 쌍봉 나와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가 내리는 이제 헤드앤숄더까지 모든 이제 하락 패턴이 다 나온 후에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기 입형 때까지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는 게 주식판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소위 말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남의 돈과 목숨은 취하면 돼. 나는 하나도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장기 입형 때 깨진 상황에서 만약에 저가 현재 지금 그나마 조금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는 중에 있는 구간이 83,000원대입니다. 손잡고 83,000원 잡으시고 깨지면 미련없이 정리하시자. 뭔가를 내줘야지 또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절가 83,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무너지게 되면 좀 손절하는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2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기술, 매수가 7만 800원에 비중 10%입니다. 2000원째 관련주라 샀는데 전망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6만 980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원째 장비주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00원째 쪽 제가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자동차, 반도체 좋게 생각하고 있고, 대형 메인주, 삼성전자 이런 것보다는 그 외에 있는 종목들 조금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재 횡보 후에 저점을 높이고 있는 자리고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1선에서 양봉도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점 고점을 계속 이제 높이고 있는 구간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고점인 8만 원대까지 돌파하면은 엄청나게 강한 상승도 보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닥 잡고 머리를 좀 쳐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시면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8만 원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전고점 인근 8만 원을 1차 목표가 잡고 8만 원 도달하면 거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확인하시자라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보유 의견 드렸고요. 8만 원 돌파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I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ISC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좀 이제 생소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까 저희가 리뷰를 때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 핫했다가 그다음에 다 이제 핫한 거 다 꺼지고 나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 핫해졌습니다, 다시. 그래서 두 배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보셨을 텐데, 남들이 보는 종목들이 아니고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들 하시기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올려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점 돌파에 좀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일단, 전고점 인근, 32,000 정도, 28,000원에서 29,000원 라인을 깨주면은 충분히 3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32,000원 잡고 손절가 23,000원 잡고 보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ISC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80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사진 힌트를 내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정답 LSC 이승철님의 너무 이니셜을 정확하게 적어주셨는데 그 와중에 힌트 센스 최고네요 라는 칭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I로 시작하죠. 저는 I를 들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이제 우리가 위트죠. 위트인데 이게 이제 다큐로 받아들이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힌트를 그걸 드릴 거 그랬어요. 제일은행 뭐 이런 것도 드릴 걸 그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은행을 하도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없앨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저희가 제일은행을 여러 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구태한 힌트 벗어난 측면에서 뺐더니 네. 역시나 오답이 불상사가 네.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네, 힌트가 저희가 계속 좀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상사가 벌어졌습니다. 다음 문자도 읽어볼게요. 5192번님 오랜만에 삼행시가 왔습니다. 삼행시를 ISC 대신 이승철님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는 없어요. 철 따라 등락을 거듭하네요. 이렇게 약간 씁쓸한 마음이 담긴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흐름을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장세다, 유동성장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장세라고 저는 작년에 물 바뀔 때 그때 이제 작년 방송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급락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정도를 막아낼 정도의 유동성을 갖고 있고 이제 아예 우리가 못 본 똑같은 유동성 장세라도 이제 볼 수 없는 장세가 좀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 뷰도 바뀐다. 오히려
그 파도를 잘 타고 가셔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욱더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시면서 그때그때 시장에 잘 대응하는 방법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자 한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53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무더운 날씨에 세 분 고생 많네요. 정답 ISC. 오늘은 두 명이거든요. 김상현 전문가님도 지금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계시겠죠? 제가 2인분이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닐까요? 네? 아, 그럼 평소에 네 분이에요?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이런 분들이 통상은 저희 고수의 픽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한번 받아보고, 일단은 받아야 되니까 방송을 안 보고도 일단 던지는 거죠. 네, 일단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문자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받아보신 분들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안 받아보신 분들 문자 안 보내신 경우도 계시거든요. 네. 안 받아보신 분들 있지만 한 번 받아보는 분은 없다는 그 고수의 픽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오늘도 세 분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김상현 전문가님도 어딘가에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 문자 전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애청자님들의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영지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주식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도 굵직굵직한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별 개별 장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구간에서 상승폭을 대폭 키워냈다가 지금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1%대 상승을 하면서 3,253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개인들은 지금 현재 매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이틀째 지금 매수세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1,6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금융투자 위주로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69%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불 올려 세우며 전략 후강의 그래프 그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1,05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329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지금 매수폭을 조금 줄여내면서 포지셔닝을 찾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뱅크가 수요 예측에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에 탄력 받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쏠리면서 지금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S24 24%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16,8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현재 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역대급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도 주가의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상승세에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현재 55만 원 선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현대차 증권에서는 가장 높은 60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하면서 시총 100조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이버 2.61% 강세 흐름 장 초반보다 올려 세운 흐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45만 1,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반면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로 연결되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재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분기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원가율 상승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투명이 더 부각이 되면서 현재는 5%대 크게 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 보시면 현대차, 기아, LG생활건강 순으로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인데요.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이러한 실적들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